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2012년 은하수 10년 음악회 태양의 위협 영운아리를 관람하시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해 즈음하여 1월 1일 2012년 은하수 신년 음악회 태양의 위협 영운아리를 관람하시었습니다. 당과 국가 무력기관의 책임일꾼들인 김영남 동지, 최용림 동지, 리영호 동지, 김용춘 동지, 김국태 동지, 김기남 동지, 최태복 동지, 양용섭 동지, 리영무 동지, 오국열 동지, 강속주 동지, 변용립 동지, 장송택 동지, 김종각 동지, 김양곤 동지, 김용일 동지, 박도춘 동지, 최룡해 동지, 김낙희 동지, 태종수 동지, 김평해 동지, 문경덕 동지, 주규창 동지, 우동축 동지, 김창섭 동지와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조항기관 과학교육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 부문의 일꾼들 인민군 장병들이 음악회를 함께 보았습니다. 어버이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림을 안고 뜻깊은 2012년 새해를 맞이한 엄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의 열화 같은 마음이 태양 칭송에 노래되어 장엄하게 울려 퍼지게 될 장례는 장군님에 대한 다없는 경모의 정으로 하여 뜨겁게 설레이고 있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극장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어버이 장군님의 한생의 염원인 강성국가 건설위협 시련을 승리로 영도하시며 조체혁명 여부를 대루리어 계승 완성해 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새해 인사를 삼가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담례를 보내시며 새해를 맞이한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었습니다. 애국가가 주악된 다음 관람자들은 어버이 장군님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여 묵상했습니다. 음악회 무대에는 여성 삼중창과 합창 김종일 동지께 드리는 노래 여성 삼중창과 여성 방창 불후의 고전적 명작 축복의 노래 합창 그의 한생 남성 이중창과 남성 방창 장군님이 그리워 민족기약 이중조 피날런 삼천리 남성 독창과 방창 선군을 노래할 때 여성 오중창 꼭 오실 거야 합창 인민사랑의 노래 여성 독창과 방창 매혹과 흠모 사랑에 대한 생각 남성 육중창과 방창 동해번쩍 서해번쩍 빨지산 시기로다 여성 독창과 합창 아 그리워 강연학과 합창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여성 독창과 방창 여기가 내 사는 저국이여라 여성 육중창 경의하는 그의 품이 안긴 이 행복 합창 우리의 행군길 조선의 힘 여성 삼중창과 합창 수령님의 손길 따라 소라와 관현악 조선은 일떠섰다 합창 나가자 조선아 등 다채로운 정목들이 올랐습니다. 음악회를 통하여 출연자들은 어버이 장군님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심장 김일성 민족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었으며 선군조선의 존엄과 강대성, 무적의 힘의 상징이셨다는 것과 우리의 천만군민은 현 시대에 위대하고 걸출하며 열정적이고 강의한 영도자, 거기라고 참된 이인을 모시고 영광스러운 혁명의 한계를 걸어왔다는 것을 격조 높이 구가했습니다. 출연자들은 어버이 장군님의 혁명 생애는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한 불면불류의 헌신적 복무로 김일성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열어놓으신 절세의 애국자의 고귀한 한생이었으며 인류의 자주위협, 사회주의 위협을 승리한 길로 이끌어오신 세계적인 정치 원로, 탁월한 영도자의 불멸의 생애였다는 것을 노래와 소라시에 담았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세상이 부러워하는 천만 가지 복을 안겨주시려고 이 나라의 용이란 영혼 다 넘으시고 눈바람 찬비를 다 맞으시며 혁명 영도의 처음기간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신 오보이 장군님의 불멸의 한생을 노래와 섬유리 담아 울리는 음악회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관람자들의 흐느낌 소리로 하여 장례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보이 장군님의 필생의 뜻과 염원이 어린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도 세우기 위해 새해도 선군조선의 위력으로 다시 한번 대비약을 일으킴으로써 영성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피울 추가할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음악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틀어잡았습니다. 관람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호흡에서 오보이 장군님의 영생의 숨결을 들으며 산악같이 일떠서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의 영도를 정직하게 받들어 갈 굳은 결심을 다지었습니다. 오보이 장군님께 못다 바친 충정을 백배 천배로 더하여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협을 받드는 길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갈 천만 군민의 불타는 맹세를 담은 음악회는 합창 영생불멸의 혁명 소원가 김종일 장군의 노래로 끝났습니다. 오보이 장군님은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영도 따라 주체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신심 드높이 나아가는 우리의 총진군 대우에 언제나 함께 계시며 장군님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실 것이라는 것을 힘있게 고하시게 한 음악회는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습니다. 음악회가 끝나자 또다시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의 충정에 이어올기로 하여 장례는 세차게 끌어본지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조련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조련자들이 사상주제적 대가 뚜렷하고 우리민의 열렬한 지향과 염원, 불타는 맹세와 각오를 그대로 반영한 훌륭한 음악회를 진행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었습니다. 오보이 장군님에 대한 요라 같은 그리움을 안고 새 진군길에 영약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분출시켜줄 수 있게 음악회의 구성이 잘 되었으며 특히 소라 씨가 정말 좋고 낭성도 잘하였다고 지하시면서 장군님의 자유로운 영상이 나올 때 눈곱이 젖어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고 음악회를 보면서 큰 힘을 받았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시고 오보이 장군님의 유언을 끝까지 관철해 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며 새를 맞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은 비상인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당 전군 전민이 새 진군길에서 또다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킴으로써 2012년을 오보이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이 그의 유언을 어떻게 받들고 실현해가는가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맹세와 실천의 한해로 빛내어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습니다.
조선민군 최고사령관 김종훈 동지께 주조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를 조선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것과 관련해서 그에게 주조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조선민군 최고사령관 김종훈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무관단 단장인 웬반익 웬남사회주의공화국 대사관 무관이 1일 인민무력부장인 조선민군 차수 김영춘 동지에게 전달했습니다. 조선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주황상임위원회에서 축하문을 드렸습니다. 축하문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를 조선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셨다는 역사적인 보도를 커다란 환희와 부풀어오르는 감동 속에서 받아하는 총연주왕 상임위원회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 전체 총연일권들과 제1동포들의 불같은 충종의 한 마음을 담아 삼가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축하문은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는 백두의 종기를 한 몸에 지니신 사상과 용도, 인품과 덕망, 담력과 배짱에서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 그대로이신 또 한 분의 백두산형의 장군이시라고 하면서 전체 총연일꾼들과 제1동포들은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를 조국과 인민의 최고의 영도자, 총연의 영명하신 영도자로 높이 모시고 어버이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장군님께서 사회전성계로 영도하신 주체적 제1조선인 운동을 꿋꿋이 이어나갈 철석같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께 새해 주체 101 2012년의 즈음에서 총연 조직들과 제1동포들이 축전들을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 제1번 조선상공연합회 상임이사회, 제1번 조선총연동맹 주앙상임위원회, 제1번 조선민주여성동맹 주앙상임위원회, 제1번 조선청년상공회 주앙상임간사회, 제1번 조선인교직원동맹 주앙상임위원회, 제1번 조선인교육회 주앙상임이사회, 제1번 조선인과학기술협회 주앙상임이사회, 제1번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주앙상임이사회, 제1번 조선인체육연합회 상임이사회, 제1번 조선문화예술가동맹 주앙상임위원회, 제1번 조선인의학협회 주앙상임이사회, 제1번 조선유학생동맹 주앙상임위원회, 제1조선인평화통일협회, 제1번 조선인인권협회 주앙상임이사회를 비롯한 송윤의 주앙단체들과 산하조직들, 조선신보사, 조선통신사, 하구소방, 금강산가곡단, 동예상사주식회사,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 조일경제교류촉진회, 제1조선합영경제교류협회, 동포결혼상담주앙센터 등 사업체들, 그리고 청년의 각 지방보훈부들, 조선대학교와 각급 제1조선학교들이 축전들을 보내왔습니다. 경야는 김종훈 동지를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가자. 모두 다 올해 공동사설과업 관철회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와 새해 공동사설을 받아가는 전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새해 첫 전투부터 철강제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새해 공동사설을 받아안고 혁명의 수뇌부를 강철로 결사응해야 할 우리 강선노동협들이 사명감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버이 장군님의 영전에서 우리가 다진 피타는 맹세도 바로 천리마 선구자들이었던 우리 아버지 세들처럼 성군 대거지 불길로 우리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결사응해하고 장군님의 유언을 관철하자는 비장한 결의였습니다. 모든 정기료들이 새해 첫 출강을 했는데
우리 이어 저거정지로가 제일 앞섰습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꾸려내는 샘물이지만 새해의 이 첫 샘물에는 위대한 장군님을 잃은 그다란 슬픔을 이겨내고 장군님의 유언대로 더 많은 강철을 생산해내려는 우리 용해공들이 비장한 각오와 승리의 신심이 벌벌 끓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새해 첫날에 생산한 철강제 제품들입니다. 단차형 레일로 현대광자에 필요한 대형광을 비롯한 고품종도 여러 가지입니다. 오보이스 형님 탄생 백돌제 주마여 발표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에서는 우리 군속공업 부문 노동계급이 강성대역 건설의 전초병 밑필이가 되어서 강선의 정신력으로 철강제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때 대해서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우리 아병공들은 50년대 철마 대거절을 일으킨 전세제들의 넋을 그대로 이어서 아변 현장마다에서 영웅조선의 전군 전리마 속도로 1월 아변강제 생산 계획을 기어이 완수하겠습니다. 새해 공동사설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는 심장마다에 받아하는 김정숙 평양방직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을 결사관철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새해 첫 전투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우리 공장 전체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새해 이 아침 더 높은 생산 실적으로 보답할 결의에 출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철병하다의 만발을 가로서 더 높은 인민상품 생산 실적으로 강성국가 건설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민족의 오보이를 잃고 새해 첫 아침을 맞이하고 보니 아버지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림이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아버지 장군님께서는 2009년 7월 30일 몸소 우리 공장을 찾아오시오 평범한 노동자에 불과한 저를 자신의 곁에 세워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온 나라가 다 아는 천구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저는 맹세합니다. 아버지 장군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을 언제나 가슴에 간직하고 오늘의 슬픔을 1100배의 힘과 용기로 받고 5월의 공동사설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더 많은 손을 짜서 동양은 김정은 동지의 사상가령들을 충지하게 받들어 나가겠습니다. 새해 공동사설 과업관철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청진철도국의 일꾼들과 수성전사들이 김일성 조선의 새로운 100년대가 시작되는 장엄한 대진군의 해인 올해에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원만히 수송 보장할 결의를 안고 새해 첫 화물 열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성중앙기관들에서 2일 강철 전선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이 탄생 100조를 맞으며 건설하고 있는 대상들과 전력 석탄 부분을 추겨 세우는 데 쓸 수 있는 철강제들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새해 첫 달부터 파고철을 집중적으로 수송할 때 대한 강곡한 유언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강곡한 유언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 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회로 빛낼 불타는 일념을 안고 오늘 파고철 집중 수송에 성중앙기관들에서 내년에 없이 많은 파철 수집했는데 현재 초보적으로 종합된 자료만 보아도 한 500여 톤이 될 것 같습니다. 성중앙기관들에서 강철 증산으로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는 철마제강연합기업소에 많은 파철을 보내줌으로써 이건 노동계급을 힘있게 고무해 주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와 새해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조선인민 내무군 차백용 소속부대 군인들이 만경대구역 봉수남새 전문농장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기간 협동농장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속있게 벌려온 이곳 부대의 군인들은 뜻깊은 올해의 새해 첫날 자기들이 성의껏 마련한 많은 용농물자와 거름을 새해 농사차비로 들끓는 만경대구역 봉수남새 전문농장에 보내주었습니다.
경리하는 우리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강성국가 건설에서 인민들이 먹는 문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농사일에 온갖 심려를 다 바쳐 오셨습니다. 우리는 2012년을 안풍년의 해로 빛내자는 당의 구호와 올해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올해도 농촌을 적극 도와주어 만풍년으로 우리 격려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충성으로 받들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선조나 모두 다 올해 공동사설과학관초례를 창작했습니다. 선조나이는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 함남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 나갈 것을 힘있게 호소하는 노동자의 모습이 형상되어 있습니다. 공동사설의 사상과 정신이 맥박치는 새세기 산업혁명, 생산총돌격전, 인민생활향상, 결사관철 등의 글발이 새겨진 붉은길을 높이들고 질풍같이 내달리는 경공업, 농업, 기초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전선에 약동하는 기상이 선조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부지방에서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쪽 지방에서 개였다가 흐렸습니다. 바람은 대부분 지방에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었으며 동해안 지방에서는 남동풍이 2m 내지 5m로 불었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쪽 지방에 가운데 중구름과 높은 중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6도로서 평년보다 5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1월 3일 화요일, 음력으로 섣달 초유를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조선소의 북부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다가 북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아침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9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륨,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다가 북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아침에 약간의 눈이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다가 북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아침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다가 북서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아침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다가 북서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아침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다가 북서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아침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 기상 조건으로 보아 전반쪽 지방에서 탄가스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영하 25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고성 지방으로서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7m 내지 10m로 불다가 10m 내지 13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1.5m로 일다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8m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10m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1.5m 내지 2m로 일다가 2m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그러므로 조선 서해 해상에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선 동해 해상에서 작은 배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